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종종과 형제가 하나 되는 축제의장이 열렸습니다. 세종 즉위 600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세종의 꿈 행사는 한글 반포를 온 시민이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시작된 예산대 시민 퍼레이드인데요. 세종이 꿈꾸던 태평성대를 조선시대 종합예술축제 3대1로 재해석해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됩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실제로 같이 함께 동화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동물이나 이런 탈이나 이런 게 애들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산대와 동물의 모습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의미를 되살리자면 전통의 문화와 현대문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로 이제 창조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12지 잡상 동물들이 젊은이들이 현대의 그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걸 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관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현의 목도 있고 현대 문화 요소도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백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의 꿈. 엄숙한 공간이기만 했던 궁궐이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현지TV 황지연입니다.